안녕하세요, 하늘이에요. 제가 오늘은 하와이에서 준비한 겟레디 윗미를 해보려고 해요. 바로 이 메이크업인데요. 오늘 되게 트로피컬 느낌으로 섀도우도 블링블링하게 핑크핑크로 했고요. 립에다가도 아주 컬러를 빰빰 넣었습니다. 머리도 오늘 같이 준비하는 영상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맨 끝에 브이로그도 잘 봐주세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시작! 안녕하세요, 하늘이에요. 그럼 시작해볼까요? 먼저 기초로 이거를 갖고 왔어요. 이게 좀 용량이 크기는 한데 그래도 수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수분 위주로 갖고 왔거든요. 왜냐면은 많이 탈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수분 위주의 기초 제품들로 꾸려봤습니다. 아, 이거 꽃이 너무 달랑달랑 거려가지고 뺄게요. 짱구 자몽. 이제 수분 크림을 발라줄게요. 비유텐 건데 와서 이만큼 다 쓴 거예요. 그다음 선크림. 제가 며칠 한 일주일 전에 뷰티 프로그램에 나갔거든요. 근데 거기에 MC가 레나님이셨는데 화장품 전문가 쌤들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결론은 제가 수분 부족형 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. 제가 계속 수분 부족형 지성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복합성 피부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. 지성 쪽으로 스킨케어 짠 게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더 트러블을 유발했다고 말씀해주셔서 되게 참고 많이 하면서 지금 기초 바꾸기, 수분 공급형 쪽으로 바꾸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여기 외국이잖아요. 그래서 세포라를 쇼핑을 했거든요. 같이 풀러보려고. 아직 안 뜯었어요. 너무 좋아. 한 20만원어치 산 것 같아요. 진짜 예쁘다. 이거 쉐딩이랑 치크. 제가 너무 톤이 센 치크들만 있어서 약간 기본 볼터치를 한번 사보고 싶었거든요. 이거를 샀습니다. 이거 되게 유명한 거. 베카 하이라이터. 립스틱이랑 프라이머랑 이렇게 두 개도 사고 이건 샀는데 제가 먼저 뜯어봤어요. 이 베네피트 유명한 아이브로우랑 대망의 나스 컨실러. 히이. 그러면 신상 프라이머를 한번 써볼게요. 약간 이렇게 건더기랑 물이랑 같이 나오는데? 처음이라 그런가? 소량만. 되게 그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꾸덕꾸덕한 프라이머랑 다르게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 스타일이네요. 오, 금방금방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. 밖에 새소리가 들려요. 그래서 오늘은 이 프라이머를 갖고 왔어요. 또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에스티로더 W를 쓴다니까 조금 저한테는 너무 매트한 것 같다고 갈라질 수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거보다 이것도 좀 매트한데 전 매트한 걸 좋아해서 매트하긴 한데 그보다 조금 가벼운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팅 파운데이션을 갖고 왔습니다. 이게 컬러가 저랑 잘 맞아가지고 제가 자주 애용하는 제품이기도 해요. 전 이렇게 바르는 게 뭔가 잘 펴발라지기도 하고 좋더라고요. 그다음 스펀지로 가볍게 톡톡톡톡 발라줄게요. 지금 그럼 눈썹 정리하는 것도 안 가지고 와서 눈썹이 조금 지저분해요. 이해 부탁드려요. 이거 봐, 벌써 타가지고 이게 너무 안 맞아졌어, 파운데이션이. 원래 이거 나랑 딱 착붙 컬러였는데 제가 타면 제가 진짜 비기 싫게 타거든요. 그 다음은 이 나스 컨실러인데요. 이것도 레나님이 역시 추천해주셔서 이걸로 바꿔봤는데 저랑 완전 착붙 컬러예요. 너무 착붙이더라고요. 제가 찾던 컨실러예요. 이게 이렇게 갖다 대면 노란색이 되네. 고민이 많았잖아요. 그래서 계속 추천 부탁해달라고도 하고 근데 이 컬러가 저한테 진짜 잘 맞더라고요. 이렇게 고민 부위에 발라준 다음에 스펀지로
저 진짜 이런 대용량짜리들 별로 갖고 오고 싶진 않았는데, 그래도 이거만큼 잘 고정되는 파우더가 없어서, 잘 털어주고. 이렇게 바람을 넣고,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면은 팔자에 완벽하게 커버가 됩니다.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뾰뿅이 끝이 났습니다. 제가 이걸 샀잖아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고정력이 별로 없고, 뭔가 잘 지워지더라고요. 그리고 너무 제가 생각했던 컬러보다 더 까매요. 그래서 베이스로 먼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슈에무라를 깔아주고, 그 다음에 얘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눈썹이 지금 정리를 안 해서 진짜 대박이다. 해가 뜨기 시작했어. 눈썹이 지금 거의 일주일? 일주일 넘게 안 깎았더니 너무 할아버지처럼 엄청 많이 자라있어. 그냥 얘는 안 쓰도록 할게요. 컬러가 너무 진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기존에 사용했던 것만 사용해서 하도록 할게요. 오늘 눈썹이 너무 진해가지고 거의 모든 색깔이 다 들어있는데, 그래서 저는 오늘 메인 컬러인 이 컬러, 이 컬러들을 한번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. 되게 하와이안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전! 브러쉬도 이렇게 여행용 조그마한 걸 갖고 왔어요. 처음으로 이 컬러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. 그 다음에 이 조그만 브러쉬로 같은 컬러를 한번더 깔아줄게요. 이게 용량이 되게 조금이라가지고, 여기 여행 와서만 이 팔레트를 썼거든요. 근데 거의 닳았어요. 이 컬러로 포인트를 줘가지고, 요 핑크 있죠? 눈두덩이 중앙에다가 한번 톡 하고 발라주고, 살짝 펴줄게요. 언더의 중앙 부분에만 살짝 포인트로 줄게요. 속눈썹이랑 겹치게. 제가 렌즈도 사왔는데, 이 메이크업에 끼려고 약간 파란색 렌즈를 사왔어요. 렌즈타운 조아나봄 블루 렌즈를 사왔는데, 전 렌즈를 안 끼면 메이크업을 잘 못하겠어요. 왜냐면 그런 분위기? 뭔가 완성했는데 완성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때문에 항상 눈화장 하기 전에 껴줍니다. 되게 진짜 하와이 스타일이지 않나요? 그 다음은 조금 더 붉은 버건디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 라인을 한번 그려줄게요. 브러쉬를 이상한 것만 갖고 와가지고. 그 다음엔 조금 어두운 컬러로 한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아이라인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. 짠! 이렇게 섀도우 작업이 끝났습니다. 어때요? 약간 핑크핑크? 트로피컬 메이크업입니다. 한번 가까이에서 보실까요? 눈썹이 너무 진한 것 같아가지고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해줘야겠어요. 근데 이 눈썹은 지금 너무 자라서 어쩔, 그냥 할 수가 없어. 근데 하와이 겟레디 윗미는 좀 진짜로 찍고 싶었던 거라서, 왜냐면 제가 헤어 세팅도 다 생각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. 그래서 이따가 공개가 됩니다. 그러니까 꼭 기다려주세요. 다음으로는 치크를 사용해 볼 건데요. 제가 이거를 또 갖고 왔어요. 제 최애템. 브러쉬도 갖고 왔어요. 이만큼 묻혀서. 예쁘다. 잘 어울린다.
지금 옆에서 누가 코 고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, 그건 여러분들만의 착각이에요. 짠! 이렇게 됐고요.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하이라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왜 하이라이트냐면요. 제가 바로 스프라에서 샀기 때문이죠. 이건 오팔 컬러인데요. 이 영롱함 보이시나요? 첫 개시. 엄청 많이 묻어요. 그러니까 잘 털어주고. 뭐야? 좀 별론 것 같은데? 너무 금색 펄인 것 같아요. 나는 은색 펄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. 이거를 왜 제가 은색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? 발라보니까 금색인데? 근데 뭐, 좀 뭉침 형상도 있고, 좀 저한테는 별론 것 같아요. 다시 덮어줍니다. 하이라이터 안 해. 근데 광대에 했을 때는 뭔가 블러셔랑 잘 어울려가지고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코 쪽에는 별로. 너무 약간 외국인 느낌이에요. 특히 이 볼광이 되게 은은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. 볼에 쓰는 하이라이터로는 합격! 그 다음에 쉐딩을 제가 또 사왔잖아요. 세포라에서. 세포라 쉐딩을 사왔습니다. 제가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아리따움에 샀던 쉐딩이랑 좀 비슷한 컬러 같아요. 약간 똑같다. 똑같네. 어이없네. 그냥 뭐 자연스러운 데일리용 쉐딩인 것 같네. 뭐 썼어? 코 쉐딩은 오늘은 손으로 할게요. 코 쉐딩할 용은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색깔이 연해가지고. 이번 하울은 역시 실패! 그래도 아직 저에겐 희망이 남았습니다. 어반디케이 립스틱인데요. 이거를 샀는데, 이거는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. 오늘 쉐딩도 실패하고, 하이라이터도 실패하고, 컨실러 성공! 컨실러 프라이머 성공! 뭐 반은 이것까지만 하면 반은 성공한 거네요. 짠, 핑크색이요. 제가 핑크색 잘 도전은 안 하는 컬러인데,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샀습니다. 한국에서 안 파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사오고 싶었어요. 또 망한 것 같아. 핑크 메이크업 하면은 잘 어울릴 거. 왜 화장품 가게에서 발라보는 거랑 직접 와서 해보는 거랑 너무 다를까요? 이것도 역시 잘 어울릴 만한 톤을 가진 친구가 있으면 선물로 줄게요. 내 친구들아, 너네 선물 많아서 진짜 좋겠다? 완전 부럽다. 좋겠다. 최 예쁜 템을 발라줄게요. 이런 느낌의 틴트는 진짜 신박한 것 같아요. 옛날에는 막 무슨 빨간 물감 끼얹듯이 그런 화장을 했었는데, 제 겟레디윗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, 키라키라 메이크업 편에서 그 사용했었던 그 고데기 있잖아요. 그걸 제가 샀습니다. 어떻게 샀냐면 중고나라 직거래를 해가지고 구했습니다. 짠! 그러면 이렇게 제 메이크업이 끝났고요. 같이 머리를 하러 가보실래요? 안녕! 제가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, 이거 하와이에서 샀어요. 한 12,000원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. 그래서 핀을 빼고, 이런 거 입을 때 안에 브라탑 입어주면은 끈도 안 보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의 무기인 얘를 준비해줍니다. 우선 준비물은 이거 핀이고, 궁수 머리를 해줍니다. 저한테 제모 문의가 진짜 많이 들어와요. 언니 제모 어떻게 하시냐고. 그래서 여기서 알려드리는데, 저는 선천적으로 겨드랑이 털이 별로 몇 가닥이 안 나와요. 하나. 9개? 그냥 샤워할 때 면도기로 밀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도움이 별로 안 되죠.
나 맨날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만 있는 것 같아. 아,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주면 돼요. 이거? 한 3초 정도? 이게 좋은 게 그냥 막 해도 그런 느낌, 막한 느낌이 나가지고 좋아요. 무조건 전 머리 말 때 얼굴 반대 방향으로 말아줍니다. 이게 그 단점이 되게 그 손이 기기가 쉬워요. 그러니까 조심해서 사용해주세요. 엄청 쉽죠? 이거는 진짜 똥손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이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몇 가닥은 아주 조그맣게 해서 좀 신경 써서 말아줘요. 그러면은 그것만 컬이 예쁘게 또 살아서 중간중간 포인트가 돼서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머리 한 줄을 잡아줍니다. 잡았죠?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대서 홀록 튀어나오게 해주세요. 그럼 이렇게 뽕! 뽕! 짱이죠? 이렇게 고데기는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잡아주면은 볼륨이 더 살거든요. 고데기가 열이 식으면서 컬이 완성되는 거래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어떤 고데기를 하든 간에 이렇게 잡아주세요. 끝이 나면. 어때요? 자연광에서 보니까 그 느낌이 잘 살죠? 아까 거기가 너무 안 보인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좀 파마한 듯한 스타일이 되고, 이 상태에서 또 풀려도 진짜 예쁜 헤어스타일링이 된답니다. 완전 하와이안 스타일 완성! 짠! 어때요 여러분? 오늘도 제 겟레디 윗미 잘 보셨나요?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구독 잊으신 분들 구독도 꼭 해주시고,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안녕! Yeah.